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포인트는 남해대교 밑에 여기 모텔 이름이 산해 모텔이거든요. 저 앞에 보이는 게 산해 모텔, 그리고 앞에 GS 편의점이 있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지금 잠시만. 우와, 크다. 이야, 씨. 야, 너무 쇼. 대박이다. 겁나 크다. 자, 보세요. 지금 많이 잡았죠. 대박이에요. 와. 혹시 남해에 문어낚시 요새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어낚시 하시고 저녁에 여기 오셔가지고, 아, 또 입질. 아, 오셔가지고 이 짬낚 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주. 요 앞에 맥주 마실 때도 있고, 여기 모텔도 많으니까 이쪽에서 숙박하시면서 문어낚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영상 올리면 또 여기 뭐 엄청나게 사람 많이 몰릴 수도 있겠네요. 오셔가지고 항상 쓰레기는 가져가시고. 히트! 또 히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 거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아주 이 새끼 아주 힘 보세요. 와, 이 바늘 호수는 지금 12호 쓰고 있어요. 12호. 12호, 13호 이렇게 쓰면 되실 것 같고, 미끼는, 자, 보세요. 고등어, 꽁치 썰은 겁니다. 네, 현지에 오면은 이런 묶음추를 팔아요. 묶음추를 파는데, 이 윗바늘은 필요 없어요. 윗바늘 다 자르고, 밑에 바늘만 씁니다. 자, 계속 잡아볼게요. 또 나왔습니다. 아, 이놈은 또 재수 좋게 올라오면서 탁! 자동으로 그냥 빠져버리네. 어머, 어머, 어머. 어우, 미끄러운 거 봐. 와, 씨. 자, 한 마리 또 추가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이거. 아니, 뭐, 배를 팔아야 되겠어. 어? 배 낚시 하는 거보다 그냥 원투 낚시가 더 재밌구만. 응? 배뭔 필요야, 이거.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한 1분 안에 입질이 없으면 미끼를 바로바로 교체해야 돼요. 아, 1분 좀 오바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입질 없으면 바로 미끼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내일 문어 출조를 위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날물이에요. 날물이 되는 순간부터 입질이 끊겼고, 지금은 새벽 1시입니다. 너무 늦어서 그런 건지, 날물이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암튼 이점 참고하시고요. 이쪽 남해대교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안하고 낚시도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 신발이 저기 270이니까 그래도 완전 작은 거 아니지? 30다 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큰 놈들은 이런 것들 진짜 꼬리 피면, 이거 보세요. 거의 뭐 50대지, 50. 이야, 씨, 훌륭하다. 2시간 조금 더 했는데, 이 정도면은. 응? 아, 2시간 했다. 11시부터.